안녕하세요. 기출유형 문제 2회 문제 파일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8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 함수를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화살표 키 방향으로 이 공룡이 움직이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것인데요. 일단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 블록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블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선택사항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함수명 성큼성큼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성큼성큼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성큼성큼이라는 이 함수는 벽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어 부분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무엇을 벽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무엇을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동작에 이만큼씩 움직이는 것을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그 코드를 함수로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큼성큼 블록만 가지고 가면은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공룡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룡이 이제 화살표 키를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우리는 일단 공룡이 오른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는 것은 90도 방향이죠. 그래서 90도 오른쪽 방향으로 보고 이 성큼성큼을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실행시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쭉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말고 왼쪽 코드도 작성해 보면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방향은 왼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보고 또 성큼성큼 벽까지 이만큼씩 움직여라. 그리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위쪽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아래쪽 화살표 눌렀을 때는 아래쪽 방향을 보고 움직여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함수 정의한 성큼성큼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8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령 블록이 완성되면 깃발을 클릭하여 우리가 화살표 키를 누르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게 공룡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